100% 이거는 신의 가물이 말도 못한 팔자고 해가 되고 시가 되고 철이 되면 한 번씩 대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남공자손은 신령전에서 첫 공수로 나오는 거이지. 내려다 천만이고 억만석이고 다 무슨 소용이 같냐. 다 중요한 것은 육신이 중요한 거 있네. 육신에 따라주지 않고 가라앉고 기운은 형국으로 흐르고 있고 더불어 변동을 계획하고 있겠으나 신축년 해운에 들어서는 변동은 이롭지가 아니하다. 이로운 병동을 가질 수가 없는 해운에 움직이게 되면 우리 남궁자손이 육신이 상하는 길로만 향하게 되는 거이다. 이렇게 공수를 주시는데 우리 사례자분이 신축년이라는 해는 나를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는 해예요. 어디로 가볼까? 뭐 움직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는 해운이고 이걸 우린 변동이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변동 자체가 전혀 이롭지가 않은 변동으로 들어온다 진단을 하시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례자분이 지금도 내 육신의 기운이 몸 육신의 기운이 많이 쇠해가는 흉곡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더불어서 내가 변동을 가지게 되면 움직이게 돼도 더 오히려 내 육신이 상하는 길인 것이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 육신이 쇠하고 있지만 움직이면 거기에 더 이게 더 더해져서 내 육신만 더 쇠하는 길이다. 그래서 첫 공수 다시 되짚어봐도 내가 천만석 억만석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다. 왜 육신이 안 따라주면 무슨 소용이 갔냐. 돈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려고 그래도 육신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벌려고 그래도 육신이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내리 마음속에는 정춘이다마는 육신은 쇠하여가는 운이 너무 일찍 차고 들어왔다. 우리 사례자분이 무당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직성이 센 분이시고 애제가난 정말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 법사, 도인도사, 저리가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단자라는 걸 가지고 어디를 점을 치러 가든 만신내를 다니게 되면 이 가문의 신가물이 굉장히 높다라고 진단이 되실 겁니다. 근데 무당으로서 풀어먹지 않아도 돼요. 업양으로 풀어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내가 어떤 일적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신을 부려서 풀어먹고 살 수가 있는 분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가 되고 시가 되고 철이 되면 한 번씩 대우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분들 덕에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도 담아야 되고 앞으로도 내가 부탁드린다는 의미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번씩 몸줄을 풀어놓고 놀아야 내가 육신이 창창합니다. 근데 우리 사례자분은 그게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변동 같은 것도 가지게 되셔도 그쪽으로 변동을 가서 움직이더라도 더 몸이 아프실 거예요. 지금 뭔가 활동력만 감소하는 정도라면 거기서 병을 얻게 되는 그런 변동이라고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어떻게 좀 변동이 많이 들어올 땐 내가 움직일 마음들이 생기고 상황들이 생겨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변동은 작년에 좀 새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딱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그냥 터전적인 부분은 터전은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에 오래 있었어요. 해외에 오래 있다가 2017년 2017년에 삼재가 들면서 2016년부터 제가 삼재 시작했는데 해외에서 너무 잘 됐는데 갑자기 삼재 들어가면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결국 한국에 들어왔어요. 17년에 아직 쉬어야겠다. 몸도 이제 몸도 좀 너무 약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년 나가는 삼재 때 그래도 서울에 어떻게 좀 이렇게 모든 게 다 맞아가지고 정말 다 맞아가지고 서울에 청약을 넣는데 당첨이 됐어요. 사는 집 청약. 예, 아파트.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사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무슨
뭐 지하 고속도로도 뭐 예정돼 있고 막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이제 뭐 주민들이 막 항의해가지고 막 공사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는데 거기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계신 곳에서도 육신은 점점 쇠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신 터도 내 몸이 쇠하는 터거든요. 근데 운에 겹쳐서 움직이시더라도 이 변동이라는 바람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뭔가 몸이 쇠한 정도라고 진단하셨지만 이게 변동을 가져버려서 선 터전에 변동을 가져버리시게 되면 오히려 병을 얻으시는 변동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 이제 안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곳도 사실은 거기도 좋은 터는 아닙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인이 왜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런 신의 가물이라는 거를 업으로 풀어먹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가호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의 노력만으로 우리 사례자님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진단이신 거거든요. 그 업양으로 부렸는데 쉽게 말하면 가문에 천성만성 쌓던 어른의 업양이든 대감이든 어떤 주력을 받아서 내 사주팔자가 그런 신의 불의를 받아서 불린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덕을 입었잖아요. 그럼 감사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 인사가 없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럼 가져가시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삼재바람은 시기가 겹친 것이고, 그래서 그 감사가 없었다는 게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내 몸의 기운이 쇠한 것도 그런 분들은 다 몸수가 하나씩 있어요. 몸신을 이제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걸한 번씩 풀고 내가 이렇게 제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뭐 몸을 좀 풀어줘 갖고. 그래야 내 혈이 돌고 내가 혈색이 돕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근데 시름시름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몸주가 전혀 풀어지지를 않고 내 신의 부리가 풀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감사의 의미 플러스 거기 담아서 앞으로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게 담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인은 이런 신령님에 대한 신사에 대한 대우가 필요해요. 본인 집안의 어른들이요. 본인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끔 해주신, 본인을 불려주신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은 본인이 이게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팔자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 같으면, 마지막 짚어드리면,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본인은 100% 이거는 신의 가물이 말도 못한 팔자고. 이런 거를 무당이 아니라 내가 업으로 부려먹고 풀어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령의 기운을 썼으면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우리 사례자분 사시면서 그냥 본인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순탄하게 뭔가 나를 위해서 조절되는 것들을 경험을 해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신령의 기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력만으로 분명히 안 됐던 것들이 아구가 맞아 들어가 주면서 본인을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금 일어서고 싶을 때는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포해지고 더불어서 내가 앞으로의 바라는 바가 투영됐을 때 그때 다시금 내가 확장해서 왕성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 뭐더 없으시면 예, 마무리하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뭐잘뭐 해외에서 뭐 나름대로 사업도 하시고 하셨다 그러는데 뭐 아무래도 다시금 뭐 삼재랑 그런 시기랑 겹쳐가지고 조금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그 원인은 이제 내가 업으로 잘 불려먹고 해먹었는데 솔직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덕을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돌리지 않았던 그런 거로 인해서 내 상황들이 이렇게 꼬여 들어갔던 부분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은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또 나온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원인이다 했고 그리고 내가 다시금 그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공수를 줬는데 이제 뭐 그거 받아들이는 거는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진단했을 때는 그런 자기가 그만큼 벌어먹었고 불려먹었던 부분들이 일반적인 그런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왔던 원인인데 그게 안될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시고 이제 벌어주시고 하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 없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오만함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힘으로 다 이룬 것이라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대우가 없고 이러다 보니 그런 뭐 구슬 통해서 우리가 대접을 해드리게 되는 건데 없다 보니까 많이 서운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